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 금요 예배 때 저희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받은 응답과 또한 받을 응답과 오늘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모든 삶들, 이것은 너희 행복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네 행복을 위하여 결론적으로 삼오직을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24 함께하는 그 3년의 시간표 속에서 삼오직으로 완전히 결론난 그러한 그리스도의 절대로 절대 제자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또한 삼오직을 붙잡고 올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3년의 시간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한번 묵상을 해봤더니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고 실질적으로 순항의 단계, 레벨 플라이트라는 순항의 단계에 다다르기까지 그 과정을 3년의 시간표다라고 아마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많은 연료가 또한 소비되기도 하고 또 승객이나 승무원이나 기장이나 모든 자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이것이 바로 3년의 시간표 속에서 완전히 결론 나지는, 그래서 이제는 체질적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핵심은 우리의 형상대로, 즉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인간의 핵심이, 인간 창조가 그 핵심일 겁니다. 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언약 주시고 풍성과 다스리는 능력과 특권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또 인간에게만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지정의 품격을 주시고 하나님과 24 교제, 또한 예배를 통한 25 응답, 영원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이 축복이 축복인지를 모르고 또 속고 속이는 이러한 불순종의 죄 가운데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오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성경의 절대성을 깨닫게 하시고 강단 언약을 통하여서 온전히 치유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삼오직을 통하여서 행복한 예배자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기를, 인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 행복의 길입니다. 출애굽기 32장하고 신명기 9장에 보시면 첫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간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아론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또한 섬기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또한 십계명을 그들에게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상 섬김으로 파기되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멸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서도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9장 14절은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약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요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토록 저주인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회개하고 또한 징계 절차를 받습니다. 금송아지를 가라마시게 하고 또한 가담자 3천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중보 기도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중보 사역에 참으로 중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중보의 간절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한 에베소 2장 3절로 5절은 우리 각자에게 또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또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사랑으로 달리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 중보사역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는 강단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된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받는 그 강단의 언약도 있고 매일매일 우리의 평생 언약도 있고 이러한 언약을 놓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은 절대 언약, 강단 언약이 이토록 중요함을 볼 수가 있고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절대 언약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참으로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언약의 백성들의 결단 앞에 새로운 언약 두 번째 돌파한 십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배경은 이러한 언약의 여정 포기하지 않으시는 절대 주권적 사랑을 출애굽의 그 2세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실천해야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24 완전 소통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어떻게 보면 목회자 중심 이렇게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문제를 뛰어넘는 25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복을 위하여서 영원의 응답을 누리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우리 행복을 위하여 삶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바라보고 패자는 구름 속 비를 바라본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성공과 실패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고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고 바라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행복한 24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 행복의 증인입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그런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불만, 나에게 있는 모든 참으로 구름 같은 것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고, 아, 이거는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 75억 인구 중에 나처럼 우리처럼 언약을 알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깨닫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는 벼락 맞을 확률보다 복음 깨달은 확률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삶이 언약 잡은 자들이 너무 중요하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도 우리는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묘막측이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 이 선택을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과거 현재 영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응답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도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리고 궁극적으로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행복을 위한 삶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므로 그들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완전 보장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완전 보장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완전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나는 불행하다, 이것이 나는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속에 속지 말고 우리는 빨리 생각 전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향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받는 자녀는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말씀만 따르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그 행복이 흘러 넘쳐서 이제는 다른 영혼들에게 사실적으로 전달될수록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응답, 이런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을 쳐다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세상 것에 아무리 좋다 해도 다 불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이 불완전한 세계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적용할 때 참된 행복이 우리 앞에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절대 언약,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1.1획도 분명히 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새겨 넣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행복자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본당 한당과 237나라 복음화에 헌신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